화려한 초고층 빌딩들의 숲을 이룬 도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강남의 풍경이죠. 대기업과 백화점, 문화시설이 밀집한 이곳엔 특히나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지역구청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강남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중 신사동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건물이 많은데요. 다양한 패션 상가와 갤러리가 밀집한 이곳은 개성으로 똘똘 뭉친 동네인 것이죠. 신사동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바로 길을 따라 만나는 이색 건축물입니다. 공룡뼈? 공룡뼈. 척추? 보리병 같아 보여. 건물 같지 않네요. 가방처럼 생겼고. 가방? 네. 손잡이 있는 것 같아서. 손잡이. 네. 공룡뼈 같기도 호리병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건물. 이곳은 어떤 공간일지 궁금한데요. 다양한 가방들이 보관함 안에 조심스럽게 진열된 이곳.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핸드백 박물관이고요. 핸드백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건물의 모양도 어떤 가방의 모양을 띠도록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화기 아닌가요? 실제로 이 소켓을 플러그 콘센트에 꽂으면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이 이제 이 방독면 마스크 가방인데요. 네, 방독면 마스크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방독면을 넣고 다니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핸드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핸드백 전시관 외에도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하늘하늘한 원단처럼 보이는 이것은 모두 가죽입니다. 단, 이 호랑이 가죽처럼 보호동물은 실제 가죽이 아닌 염색 가공 처리한 것이라 하네요. 직접 원하시는 가죽 컨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가방까지 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이쪽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가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멋진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방엔 가방에 관심 많은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명품보단 핸드메이드가 대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만들어서 하나 완성해놨어요. 예. 어머님의 첫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예뻐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 아니고? 예, 제가 여기서 만들었어요. 직접? 예. 언니나 동생들이 보고요. 선물로. 막 사겠다고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머 가방 장사해도 되겠다. 이 패턴에 이게 완성된 거예요? 네, 완성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고리만 닮은 거. 어머님의 몸에 딱 맞는 멋진 가방이 탄생했는데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가방입니다. 모델 같으신데요? 예, 만족스러워요. 독특한 외관에 이끌려 들어간 핸드백 박물관. 이곳에선 핸드백의 역사는 물론 가방 제작 과정까지 핸드백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사동엔 외관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 장식이 돋보이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신사동 골목 구석구석에서 찾아낸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공간들을 만나봅니다. 가로수길 한복판에 대형 금고가 있다는 뜬금없는 소문. 이곳이 바로 소문의 정체인 듯한데요. 쉽게 내부로 진입할 수 없게 막아놓은 콘크리트 벽면과 커다란 금고 자물쇠. 그때 금고문을 따기 시작하는 한 남자. 조심스럽게 지문 인식을 시도하고 마침내 금고문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금고 속엔 빛나는 금은보화 대신 신발만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신발이 이제 그만큼 고가면서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컨셉을 이제 금고 컨셉으로 잡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장 안에는 은행에서 볼 법한 금고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금고예요. 실제 금고예요. 실제? 네. 이곳이 진짜 비밀 공간일까요? 여기다가 이제 사물하고 신발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놀러 오셨을 때 짐이 많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 물품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겠고. 금고 안에는 정말 신발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고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객들이 착각하시고서 여기가 이제 금은방이 들어오시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신발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색 건축물을 찾아 나선 길. 이번엔 어떤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건물 앞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곳. 절대 그냥은 지나칠 수 없나 본데요. 하얀 구조물 위에 아무렇게 던져놓은 듯한 빨간 덩어리들.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을 사용하는 물건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데요. 심오한 현대예술 작품 같기도 한데, 일단은 패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자, 이번엔 다양한 그릇과 찻잔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곳, 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쉽게 보시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처럼 연출되어 있어요. 집을 콘셉트로 꾸며진 이곳은 사실 안경점인데요. 침실과 욕실, 거실 공간을 연출해 안경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독특하게 꾸며진 공간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안경을 착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어울리는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냥 다 하얗고 그냥 뭔가 되게 유명한 미술관 온 기분? 그러니까 안경점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네. 그것 자체가 벌써 사람들의 그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소비자들한테 계속 이 공간에 오고 싶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계속 뭔가 우리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신사동 거리에서 만나는 이색 건축물. 이곳은 늘 놀라운 상상력과 톡톡 치는 개성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사동 이색 건축로드. 이곳에선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흥미로운 핸드백 박물관과 이색 인테리어 가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